다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붙잡고 주신 언약 주실 언약을 통하여서 참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연장 가운데서 누리며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서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성취되어진 비전을 붙잡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장 3절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선택하심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세 가지 문제, 그 문제를 십자가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셨으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겠죠. 아, 그런데 이번 주간 이러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 죽음을 예고한 것도 아닌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원래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아직 적고 아,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고 또 2, 37 나라 보금화를 위해서도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모 앞서가는 부류만큼 큰 부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 원한 건 아니겠죠. 이 부모는 오죽할까 생각하니 부모된 입장으로 애통한 마음이 참으로 한껏 몰려옵니다. 장제에서 함께하고 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을 합니다. 이 가정처럼 생각지도 않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참으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아니, 왜 나만 이럴 수 있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큰 슬픔에는 또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아, 눈물도 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슬픔에는 우리가 또 눈물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눈물로 이렇게 지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여정과 그 문제 속에서 붙잡아야 할 그러한 아, 인생에 필요한 시스템 바로 CVDIP 그런 응답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또한 이런 절망과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어떤 질병과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맞는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복음이 이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참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아, 퍼센티지가 될 것입니다. 절대주권을 정말 내가 인정하게 될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계획이 보여지고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절대주권과 절대계획이 언약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고 이 그릇에 하나님은 꼭 합당한 말씀,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절대 언약을 묵상하고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현장에서 정복하고 현장에서 성취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쁜 뜻일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라는 그 그릇에 담겨진 말씀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2, 37 나라 보구마를 완벽하게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CVDIP 응답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 욥의 가치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욥의 권한은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잃었고, 한순간 열 자녀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도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영국입니다. 한순간에 참기 어려운 그런 질병, 고통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아내나 친구들,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아, 떠나가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고독하고 극한 우울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믿음 잃지 않았더니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진정 욕기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까요? 이러한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욕의 CVDIP, 응답을 찾는 것이 욕기서의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한 명을 앞서 보내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픔인데 열 명씩 그리고 이후에 믿음 지켰더니 또열 명을 주셨다. 이게 과연 축복일 것인가? 이게 과연 최고의 응답인가? 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절대 주권을 바로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며 믿음의 갱신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언약이 임하고 이를 고백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요瑟 요瑟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께서 19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욕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서 4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음나이다. 이 언약이 임하게 되었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누림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누리는 여백에 현장이 정복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말년에 참으로 큰 복을 받는, 그래서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이 많이, 언약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배 이 언약은 지금 시대까지 성취되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 오고 오는 여러 세대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이삼천나라 보그마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그 사람 요배 가치, 이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작으로 절대 성취에 이르는 그러한 CVDIP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오늘,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 요나의 가치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선지자로 어, 부름을 받았지만 불시행을 합니다. 불우심을 피해 또 도망하기도 하고, 또한 참으로 피치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또 고래의 어떤 배 속에 들어가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쓰임 받을 시간표가 도래하면,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계획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조정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네 자신의 장세기 3장 나중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뜻과 계획 속에 너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런 요나의 헌신에도 한 나라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루 딱 고백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말 한마디 했는데 그한 나라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어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요나는 원망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들이 한 것이 이렇게 어마어한 처참한 짓을 했는데 우리의 적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아, 어떻게 보면 불평의에 전혀 개의치 않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필요로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남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내 형편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c v d 이 IP 응답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라고 아,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자리를 아, 떠서 정말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24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결론입니다. 열정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으면 어떠한 장애물도 다 녹여버립니다. 열정은 또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열정을 옮겨 붙게 됩니다. 생명 살리는 열정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정말 얻게 하시고 열정은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요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난다는 진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당과 일인일일 교회 운동, 또한 생명 살리는 열정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합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으로 마음 중심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로 거듭거듭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원리스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아, 비대면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강단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절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단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과 오래걸 놓고 기도하시고 아, 전교구와 또한 기관과 전문사역위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랩너트들 참으로 현 세상 속에서도 힘들게 하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였든지 에이내 렘너트들은 남은 자요 남을 자에 남는 자에 남길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랩노트들에게 참으로 생명 살리는 열정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능력이 함께하여 주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CVDIP,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 변하여 참으로 기쁨과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십니다. 이 절대 주권을 붙잡고 시작되어지는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C V D I P의 응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슬픔 속에 있습니까? 참으로 시국 가운데, 참으로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만남 가운데, 참으로 후대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C V D I P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표 속에 절대주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귀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표 있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아셨어 이제는 주시는 언약 주실 언약을 기대하고 누리며 참으로 현장 가운데의 일인일 그러한 교회의 응답과 본다 한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24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각, 시국,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반석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제는 원리스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며,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의... 그런 귀한 시간표 역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모든 현장과 생명 살리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기관, 모든 전문사회과 랩넌트, 그런 사회 현장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예원의 강단을 통하여서 전 세계 2, 3천 나라 복음화에 중요한 시간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